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처음으로 한국 법인의 임원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데 독일 본사의 책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아우디 폭스바겐 한국 법인에서 차량 인증 업무를 맡은 윤모 이사를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애초 창고인 신분으로 윤 이사를 불렀지만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차량 수입 과정에서 연비와 배출가스, 소음 성적서를 조작하고 인증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이유와 배경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각종 서류 조작과 관련해 독일 본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폭스바겐 한국법인 관계자들은 고객들의 차량 주문이 빗발치는데 본사에 요청한 시험 성적서가 오지 않아 서류를 조작해서 팔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바겐 측이 20개 차종의 연비 시험 성적서 48건을 비롯해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 성적서 등 수입에 필요한 서류 54건을 추가로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초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 일부 차종만 신고해 과징금 수백억 원을 줄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폭스바겐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